오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맨정신으로도 찾기 힘든 위치에 있어요. 그래요? 지도 앱을 찾아서 네 고민을 한 다음에 여기가 맞나?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동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정인성이라고 합니다. 낮, 시, 밤, 일. 그러니까 낮에는 쉬고 밤에는 음주독서 가게를 운영하는 정인성 대표님. 어, 음주독서요? 음주독서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이제 책을 읽는 걸 음주독서라고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책을 읽기 위해서 카페를 가는 거는 이게 뭐 굉장히 좀 익숙한 일인데 음주를 하면서 책을 마신다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뭐 술을 못 해서도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좀 너무 특이하거든요. 네. 예, 어떻게 좀 이제 책을 읽을 때 술을 마시면 조금 더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숨겨진 그런 감수성이나 그런 창의성 같은 게 더 구현되는 것 같고 특히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술을 마시면 더 왠지 저는 이제 술을 잘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술을 먹으면서 좀 글을 읽다 보면은 약간 글자들이 일어나서 막 눈속으로 막 들어오고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거기 막 있는 책자들이 나를 따귀를 때릴 것 같고 그런 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아, 네. 아, 오히려 집중이 좀 잘 되신다는 얘기예요? 네. 대표님께서 좀 소설과 이렇게 자주 먹는 술은 뭡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런 술들을 좀 마시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상실의 시대라고 혹시 아 알죠. 무라카미 하루키. 거기에 나오는 이제 보드카 토닉이라는 술이 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주인공들이 막 너무 맛있어서 다섯 잔 연속으로 마시거든요. 네. 저도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따라 마시고 아, 다 써요, 진짜. 아, 네. 지금 영업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소 때 같았으면은? 이제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이제 오후 7시부터 네. 열어서 이제 새벽 1시 반까지. 새벽 1시 반까지.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사실은 가게가 수익을 내려면 빨리빨리 돌아야 되거든요. 술 한잔 시키고 책 한 권 계속 읽으시면 사실 괜찮나요? 사실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고민했어요. 아 진짜 이런 분들이 한 15명이 내내 있으면 어떡하지? 네 그렇게 고민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막 10분 만에 세 잔 드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이상이네요. 아 역시 삶의 방식은 다양해. 야 속주하시는 분도 있고 역시 삶의 방식은 다양해. 네. 혹시 이거 손님 오시는 분들이 좀 어떠신 분들이 오시나 좀 궁금한데요. 저희 연령대는 한 20, 30대 아, 분들이 많으시고요. 저희가 워낙 조용한 공간이어서 혼자 아니면 가끔 두 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오셨던 분 가운데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십니까? 네, 몇 분이 좀 떠오르는데요. 네. 그 중에 한 분 중에서 이제 김영하 작가님이 계세요. 누구요? 김영하 작가님? 네. 방송국에 계신 분이요? 몰라서 그래. 모르면 아 유명한 작가님이시잖아요. 김영하 작가님. 김명. 김 김영. 김명이 아니고 김영하. 알쓸신잡에도 나오시고. 네. 네. 아 알쓸신잡에 나오셨어요? 네. 그 거기 네. 방송국 작가님이 아니라 알쓸신잡. 네. 아 소설가. 네. 책발을 오픈했을 때 처음에 이제 목표를 정했어요. 아 이분이 오시면 책발이 일단 성공이다. 야. 생각을 했죠. 이제 연희동에서 저도 생활하다 보니까 가끔씩 보여요. 마트에서도 보이시고 김영하 작가님을? 네, 길거리에서 보이시는데 어느 날 제가 헬스장에서 연희동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김영하 작가님 운동하고 계신 거예요. 말을 걸까? 말까? 그러니까 네, 한 30분 동안 고민하다가 소개를 했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동에서 이런 이런 공간을 운영하는 정인성입니다. 했더니 작가님께서 어? 저 그 공간 알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이 흘렀어요. 이제 오픈을 하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아 문을 바라보면서 아 오늘 손님이 없나?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저벅저벅저벅 걸었는데 작가님이 오신 김영하 작가님. 야 김영하 작가님도 김영하 작가님 말고 그냥 오셨던 손님 중에는 기억에 남는 분 없습니까? 많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독특한 그런 음주 습관을 가지신 분도 계신데요. 어떤?
저희는 보통 술 마실 때 한 번에 하나의 술만 마시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은 동시에 세 가지 술을 시켜요. 네. 그러신 다음에 한 번 드시고 한 번 드시고 한 번 드시고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아, 조금씩. 네. 아, 우리도 지금 콜라, 사이다, 환타를 한 네. 시켜놓고 조금씩. 아, 그렇게 섞어 잘 안 마시는데. 뭐 혹시 뭐 만취해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오시면은 네. 뭐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정말 우리 좋게도 만취하신 분이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아. 왜냐하면 맨정신으로도 찾기 힘든 위치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지도 앱을 찾아서 네, 고민을 한 다음에 여기가 맞나. 그러니까 맨정신으로도 찾기 힘든 위치이기 때문에 네. 술 취하시면 거의 오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건 저의 그 오래된 습관, 취미예요. 그래서 회사에 다닐 때부터 그런 이제 퇴근을 한 다음에 혼자 조용히 이제 술을 마시면서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회식이 끝나고 나면 다들 2차, 3차 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좀 뭔가 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아,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근데 뭔가 또 술을 마셨으니까 아쉽잖아요. 보통 집에 가거나 그런 카페 같은 데에서 와인 파는 데 있잖아요. 술을 마시면서 책을 읽는데 너무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아, 이런 취향은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딘가 있을 것이고 이 소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보자. 원래 회사 직장생활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떤 회사를 다니시다가? 저는 원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마케팅을 했었어요. 생활용품 파는 회사? 네. 엘모 생활건강. 아, 예. 아. 생활건강? 아, 네. 아니, 그게 굉장히 안정적인 곳인데? 큰 기업 아니에요? 되게 네, 들어가기 맞아요. 힘든 데 아닌가? 근데 왜 거기를 또? 출근할 때마다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출근을 했는데 네. 그중에서 그 스티브 잡스의 그런 연설이 있거든요. 그 스탠포드 졸업 연설. 네, 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스티브 뭐라고요? 잡스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데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Stay hungry, stay foolish. Thank you all very much. 네, 저는 그 연설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좀 약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팀장님께 찾아가서 그날 잠깐만, 에이, 거짓말! 야, 진짜 정통파 아이가? 난리 났어. 잠깐만, 그래도 퇴직이라면은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이런 고민 끝에 아, 그러면 오늘 얘기를 해야겠다. 이거는 말이 돼도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던 때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퇴직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냄비에서도 물을 끓다 보면 밖에서는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100도에 임계하는 순간 이제 끓기 시작하는데 네.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다. 계속... 99도까지 왔었구나. 네. 근데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켜준 거예요. 네. Stay hungry, stay foolish. 근데 너무 놀랐을 것 같은데 팀장님이. 그러니까 저를 되게 많이 이해해 주신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너라면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이제 응원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도 좀 섭섭하지 않았습니까? 네. 야 그래도 네가 있어야지. 야. 그래. 야, 너 갑자기 빠지면 어떡하냐? 아, 정말. 이것도 아닌데 갑자기. 아, 그거는 그쪽에서도 약간 준비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겸사. 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주워 담기도. 아, 집에서는 뭐라고 좀 얘기를 하시던가요? 아버지, 제가 사실 퇴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제 드라마에 나온 제 아버지께 약간 뒷목을 쓰고. 야, 그거 말씀은? 진짜? 설마, 진짜? 진짜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제 계속 한 회사에서만 오래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퇴사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요. 아, 그럼요. 근데 그런 아무런 그런 의논도 나누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쵸. 퇴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이제 직장이라는 개념이 약간 이제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그런 개념이 강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는 않잖아요. 회사 다녔을 때는 보통 어떤 이렇게 하루였나요? 이렇게 좀. 전 지금의 삶이랑 완전 사이클이 달랐어요. 본가가 경기도 쪽이어서 이제 출근할 때 너무 힘들거든요. 다들 이제 많이 막히죠. 네, 만원 버스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저는
5시 반에 나왔어요. 새벽 5시 반에요? 네.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업무를 한 몇 시에 시작을 하시나요? 저희가 한 8시, 8시 반 정도부터 왔어요. 8시, 8시 반. 그럼 퇴근이? 퇴근이 그때 한 7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시면 9시 넘겠네요? 그렇죠. 보통은 8시, 9시 정도 되고, 되고?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이제 자야죠. 자야 하고. 자야 하는데 뭔가 아쉽지. 너무 아쉽죠. 그렇죠. 맞아. 아쉬워. 네. 네. 아쉬워. 네. 그래서 뭔가 웹툰도 좀 보고 네. 좀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뭐 그럼 12시 넘잖아요. 네. 한 12시 반 정도 자는 거죠. 그래서 자서 또 새벽 5시. 그러니까 얼마나 잠이 부족해. 저는 회사에 다닐 때 졸릴 때 잘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가끔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기에 앉아가지고 네. 이제 잠깐 엎드려서 자는 거죠. 아 진짜. 우리 저 대표님께서는 하루 일과가 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네. 네. 보통 오전 9시에서 9시 반 정도. 그래도 뭐 영업 시간에 비해서 일찍. 영업 시간에 비해서 일찍 일어나시네요. 네. 자 일어나셔서 그리고요. 네,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고요. 먹고요. 하신 운동. 아 운동을 좀 하시고 네. 네. 일도 하다가 이제 밥을 먹고 운동을 한 다음에 일을 하면 어떨까요? 피곤하죠. 너무 졸립죠. 네, 너무 졸리죠. 너무 하죠. 그래서 저는 졸리면 잡니다. 시간 쪽잠 정도. 낮잠을 두 번씩이나 자요? 네, 졸리. 낮잠 두 번은. 이거 누구나 바라는 약간의 그 이거 좀 과거에 한량. 그렇죠. 한량, 한량. 한량. 예.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각자가 다 다르다니까요. 왜냐하면 또 대표님은 하루에 그 쪽잠 두 번씩이 하루를 또 지탱하는 굉장히 큰 힘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또 낮잠을 잘 안 자거든요. 저도 웬만하면은 네. 낮잠을 잘 안 자려고 하는 게 낮잠을 근데, 자면 또 자고 싶은 시간대에 못 자니까. 그리고 그때 낮잠을 자면 계속 또 그때 자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자유롭게 하셔도 되잖아요. 지금 뭐 훨훨 날아다니죠. 네. 대기업에 다니시던 그때 시절에 지금을 좀 비교를 한다면 뭐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만족스러우신가요? 어떤가요? 다행스럽게도 만족스러워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든 공간에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쪽지 같은 거 적어서 주세요. 덕분에 너무 좋았다. 응원을 받았다. 그런 걸 하면 너무 뿌듯한 거죠. 그래서 아 나는 진짜 그런 글과 공간으로서 사람들한테 좋은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건 평생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새벽에 뭐 이제 집에 들어갈 때도 본인만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게가 이제 좀 붐비어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어쨌든 결국은 이제 문을 닫는 건 저 혼자인 거죠. 그래서 그 샤프의 노래 중에서 연극이 끝나고 난 알죠. 아시죠? 연극이 끝나고 난 네. 예. 거기서 결국 가사 중에서 결국 연극이 끝나고 나면 그 객석에는 어두워진 객석은 그 나 혼자인 거죠. 예. 저는 이제 마감하면서 그런 적막감을 느끼고 이제 퇴근할 때도 저희가 보통 제일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뭔가 연희동의 문을 닫으면서 퇴근한다? 아 내가? 네. 다들 어디까지 퇴근하겠어요? 아 연희동의 문을 내가 닫는다. 아 연희동이라는 연극이 오늘 한 편이 끝났다. 저... 그 주인공이 나였다. 야 이거를 만드셨네? 니플 밴드? 아 네. 어? 제가 엄청 쓰는 건데? 이거 조세미 무작위 쓰는 거? 아 저는 니플 밴드 저 지금은 없지. 지금 안 쓰는데. 조세 뭘 이렇게 보여? 아니 너무 근데, 지금. 아 이쪽으로. 예, 예, 제가 지금 안 쓰는데 이제 여름에. 그렇죠 예. 필요하죠. 제가 대학생 때 만들었어요. 취직하기 전에. 아 대학생 때. 아 진짜. 네. 제가 사실 컴플렉스가 이제 하나 있는데 소개팅을 하면 저희가 이제 눈을 바라보면서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여성분께서 눈을 바라보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뭔지 알아요? 아, 아 예. 예. 아, 아 네. 형 같은 경우는 좀 더 밑에겠죠. 아, 네. 아, 네. 아, 지금 모르게. 어쨌든 그랬는데요. 자꾸 아래를 보시니까 이제 술을 먹다가 용기를 내서 들어갔죠. 왜 여기를 보세요? 했더니 그분께서 잠시 좀 화장실을 가서 좀 가슴을 좀 보고 오세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화장실 가슴 보는데 딱 이제
도드라졌군요. 너무 도드라졌구나. 네, 너무 막 진짜 돌아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항상 데일밴드를 몸에 붙이고 다녔어요. 뭔지 알아요. 네. X자로 이제 딱 붙이고 다녔거든요. 저 예전에 여름에 아이들도 입고 왔는데 누가 사인해달라고 해서 근데 누가 그걸 누른 거예요? 아 진짜로 저기를 제가 어머 아 있어요 이게 아이들은 신기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초인종처럼 맞아요 진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네. 이거를 만들게 되신 거예요 남성들이 모이는 그 패션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가서 저는 완벽한 하루가 되기 위해서 밴드를 붙였다 그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댓글을 걸어 어디서 사냐 그러면 야, 아, 그걸로 그러면 돈을 많이 버셨겠는데요? 그 대학생 치고는 이제 조금 벌었어요. 자, 오늘 저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요, 우리 네. 대표님께? 일을 다 떠나서 그냥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들로 하루를 꽉 채워본다면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설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코로나가 없다는 그렇죠. 코로나가 없다는 전제하에 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여행을 떠나고 싶고 떠난다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모여 있는 런던에 가고 싶어요. 이제 아침에 이제 그럼 보로마켓이라고 혹시 얘긴 들어봤는데 그 뭐 네. 하는데요? 보로마켓이 그 전통 시장이고 되게 크고 그런데 그쪽 근처에서 숙소를 잡은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슬리퍼에 트레이닝을 입고 추적추적. 마켓에 가. 아 그냥 가지 않고 추적추적 가야 돼요. 네, 약간 추적추적 가야 돼요. 아, 그래서요. 네, 가서 이제 현지인인 것처럼 이제 빵 주문하고 이제 과일 같은 거 커피 사온 다음에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딱 이제 마신. 그런 다음에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아 듣기만 해도 좋다. 네, 근처에 이제 테이트 모던이라고 그 영국을 대표하는 그 현대 미술관인데 거기서 이제 전시를 봅니다. 네, 전시를 보고. 야 말로만 들어도 힐링이 되네요. 계속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나 잘 모르는데지만 한번 들어보게. 추적추적 같은 거 몇 개 좀 해주세요. 네. 어쨌든 그래서요. 앞에 템즈강이 있거든요. 거기 이게 뷰가 너무 좋은데 그 뷰가 보이는 레스토랑을 올라가요. 그래서 그 뷰를 보면서 또 이제 밥을 먹어요. 또 이제 밥을 먹었고 전시를 봤으니까 졸리죠. 자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하이드파크라고 엄청 큰 공원인데 네. 그쪽에 갑니다. 그럼 이제 다들 이제 널브러져 있으면 저도 이제 좀 널브러져서 이제 좀 잠을 자고 네 일어난 다음에 해가 지기 시작하죠. 그럼 해가 지기 시작하면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의 경기가 이제 열리는 시간. 아, 기가 막힌다. 완벽하다. 완벽해. 이렇게. 완벽해. 그거 보고 와서 반드시 이겨야. 네. 반드시 아 내 기분 다운 안 되려면 반드시 이겨야 하고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의 마무리를 이제 맛있는 술과 함께 딱 이제 마무리합니다. 되게 이야기만 들어도 아 이게 난 어딘지 제가... 모르는데 네. 야 이게 뭐 그냥 얘기 네. 한번 싹 한번 둘렀네. 네. 예? 아 발이 축축하네요. 왜요? 추적추적 걸어가지고 바로 맞게 가는 발이 축축해요. 바로 축축해요. 비행기 한번 타고 싶고 진짜 여권 한번 내밀어보고 싶네요. 기내식 먹고 싶어요 그냥. 아 기내식 한번 먹고 싶고 네, 기내식 먹고 싶고 이거 있잖아요. 자 종이 한 개씩 주면서 네, 네. 네 작성해 주세요. 아, 네. 혹시 죄송한데 이게 뭐예요? 옥급회 이게 뭐예요? 직원입니다. 아 괜찮아요? 오케이. 쇼 비즈니스. 패밀리 네임에 예전에 제 매니저가 가족들 이름 다 썼잖아요. 아 진짜요? 아 예예. 예. 아 패밀리 네임. 아 이거 형님 칸이 모자른데요, 요새. 아, 예, 예. 왜? 아 저희 가족이 많아가지고. 아 그립습니다. 아 그리워요. 진짜 그냥. 그립습니다. 아, 예. 스텝 바 스텝. 한 국가의 경제 위기가. 주변 국가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이것 효과라고 합니다. 이는 1994년 멕시코의 경제 위기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변 국가들까지 영향을 미치자 멕시코의 정통술인 이것에 이웃나라들이 모두 취한 것처럼 휘청된다는 의미에서 생겨난 말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테킬라. 정답은요? 테킬라? 네.
정답입니다. 아~ 테킬라.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테킬라 축하드립니다.